김정재이고요. 76년도에 왔어요. 1년 있다가 우리 애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비자가 안 나와서 그게 어렵게 됐었어요. 영어 모르니까 힘들죠. 여기 와갖고 제일 어려운 거는 내가 일 잡는 게 거의 다 한국 사람들 일하는 데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자녀들도 오지도 않고 그러는 반인데 이 점심 도시락을 돌려주는, 논아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. 어떻고 모든 저게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.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. 우리 노인의 아파트에는 잘 걸음도 못 걷고 내가 아는 한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.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다 아니까 한 동에 몇 명씩 이렇게 해서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주고 그랬어.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다 하는 거지. 그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나이 먹고 젊고 그거 상관없이 기쁨으로 하는 거지.